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6페이지에 개발 방식의 이제 유형이죠. 예. 개발 방식의 유형에서 신개발하고 이제 재개발로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안에 가게 되면 시행 방법에 따라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이 있는데, 이 수복이라는 건요, 원상 회복시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존 재개발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혹시 문제가 발생을 할까봐 미연에 방지하는 개념이 이제 보존 재개발이다. 그래서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에 대한 예, 구별 정도만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상에서는요, 최근에 나온 건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 있을 때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했을 때 행하는 게 재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열, 열이 난다 그래서 발열, 열악할 때.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다. 예, 이런 정도로 용어 구별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택조합이라고 177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한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주택조합은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조합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구별하게 되면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개발이 있는데 공영개발은 당연히 이제 공적 주체가 주축이 돼서 행하는 개발이고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178페이지에 있는 민간개발 방식에 대해서 예, 요거는 이제 몇 가지는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예, 민간개발 방식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체개발 사업이 있는데 자체개발 사업은 지주자력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익과 위험이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이 되는 구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가 건설 자금을 조달을 해서 개발 사업을 완성한 다음에 수익을 나누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네에서 붙이더라도 연립주택 지어주고 전기시설 설치하는 업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201호를 줄 테니까 그거를 네가 팔아서 또는 임대를 줘서 돌아간 공사비를 회수해가라. 이런 식으로 대물로 변제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도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가 건축 자금을 조달해서 이 개발 사업을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 가치 있죠? 예,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인데, 현실적으로는 가치가 꼭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약정을 맺어서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죠. 예, 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분양금으로 이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조합 아파트에서 이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방식 안에서는 기억하셔야 될게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방식에서의 사업 주체는요, 이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도 이 사람이 조달하고요, 수익도 이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개발업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예, 토지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아서 분양을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 있죠. 예, 분양 대행 등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뭐를 받아가는 거냐면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한다든가 이익을 공유한다든가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사업 중에서 토지 신탁 개발 사업이 있어요. 예, 토지 신탁 개발하고 얘하고 이제 비교를 통해서 가끔씩 활용을 하는데요. 토지 신탁 개발은 위탁자가 있고 우리가 수탁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탁자는 신탁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요. 여기 원래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돼 있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이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수탁자가 부족한 건설 자금을 얘가 조달을 해서 개발 사업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예, 위탁자라든가 아니면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이렇게 교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이거. 그다음에 사업을 주도해서 나가는 사람은 신탁회사가 된다는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있죠. 하나의 기업이 이 자금을 다 조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 업체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는데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 자금을 좀더 손쉽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특징 중에서 사업 위탁,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 대한 용어 정도는 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80페이지에 가시면은 상단에 부동산 신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요. 형식적으로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예,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것 정도까지만 예, 알아두셔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180페이지에 가면요.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 있는데, 걔도 별표해야 되죠. 예. 노란색으로 한 애들은 일단 기억은 다 해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민자 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하는 방식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사회 기반시설은 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예,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막강한 투자처가 없으니까 자금을 활용을 못하고 그냥 묶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의 자금을 끄집어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필요한 이 기반시설을 적시에 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유형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빌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한 거예요. 민간이 자금을 대서 시설을 준공한 다음에 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을 정부 등에게 이전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트랜스퍼라고 그래요. 그 대가로 예, 민간은 그 시설에 따른 운영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민간이 이제 그 운영권을 획득을 해서 관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시설이 뭐가 되냐면요.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요,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냐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요 사용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BTO라고 얘기를 해요. 영문상에서. 예. 그런데 이제 얘하고 반대가 되는 게 예, BOT가 되겠죠. BOT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을 한 다음에 민간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만약에 그 나라 정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거를 건설해 주고 난 다음에 예, 그 나라가 어떻게 정권이 어떻게 바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소유권을 갖고 투자비 다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나올 때 이제 그 나라에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그런 방식에서 요 순서만 바뀌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빌드라는 것은 또 똑같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퍼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간이 이제 시설을 갖다가 준공을 하겠죠. 준공을 하고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을 시켜줘요. 예,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소유권을 이제 정부 등에 이전해 줄 때, 정부는 요 시설에 대해서 민간 업자에게 운영 관리권을 넘겨줬으니까 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을 임차를 해서, 예, 그래서 투자비를 갖다가 이제 임대료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 요 시설은 뭐가 되냐면 학교라든가, 예, 또는 군인 아파트라든가, 그죠? 뭐 대학교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BT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요 순서가 바뀌어서요.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한 다음에요. 임대를 줘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임차가 중간에 들어올 수가 있죠. 요게 작년에 여기까지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한 다음에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복합화물터미널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섯 가지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얘네 둘을 문제로 많이 활용하다가 BOT도 냈다가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는 BLT도 따 언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구별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는 또 기억은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2페이지를 가시면 관리가 나와 있는데 관리는 시험상에서요 문제를 어렵게 줄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은 뭐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준다. 우리가 관리라는 건 결국은요 지금까지 했던 이제 이용과 개발에 우리가 대응하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게 왜 대두가 됐냐면은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물들이 고층화 또는 대형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이 소유자가 직접 주택을 관리했으나 이제는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전용 부분은 본인이 관리하더라도 공용 부분이라든가 전기 시설 이런 거는 본인이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탁 관리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관리에 따른 분류를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은 이제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요. 시설 관리, 부동산 관리, 자산 관리가 있는데 요 중에는 자산 관리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이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가 어셋 매니지먼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재투자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쓰는 방식이 그게 자산 관리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시험상에서 박스로 줘서 두 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요거는 이제 주로 중개업자들이 할 수 있는 관리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라고 얘기했을 때요. 요거는 이제 시설물에 대한 관리 형태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 안에서는 자산 관리를 용어상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합 개념에 따른 관리라고 그래가지고요. 183페이지 하단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복합 개념의 관리라고 그랬을 때 복합 개념이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법, 경, 기.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그래서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가장 소극적이고 좁은 의미의 관리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권리 관계에서는 이제 주로 법률적 관리는 계약 관리 등을 이제 행하는 게 법률적 관리고요. 인력 관리 등을 행하는 게 그게 경제적 관리가 해당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경계 측량 같은 거 실시할 때 있죠.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기술적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왜 대표적으로 표현해 드리냐면요. 거기 복합 개념에 따른 분류의 박스에 보시게 되면 경제적 관리에서 건물을 보게 되면 손익분기점, 회계관리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경제적이죠. 법률적 관리에서 임대차 계약, 권리의 보전, 공법상 규제 사항에 관한 관리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법률적이죠. 다만 유념하실 점은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건 기술적 관리고요. 경계 측면에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거는 법률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셔서 184페이지에 가시면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거죠. 관리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요. 소유자가 직접 하는 우리가 자가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자가 관리라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죠.
장점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지위 통제력이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밀 유지가 잘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이런 것들도 신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입주자하고의 의사소통도 원활하겠죠.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되는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타성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성이라는 거는 무사 안일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기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때요. 그러면 위탁관리라는 것은요. 외주관리를 준다. 또는 간접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여기는 장점이 뭐가 되냐면 타성현상을 갖다가 방지하죠. 그죠?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게으름을 피거나 그런 건 없죠.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단점은 뭐가 되냐면요. 기밀 유지가 일단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입주자하고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게 단점이겠죠. 그래서 얘네 서로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라고 돼 있을 때 얘는 과도기적인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인데, 그래서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나눌 때 여기 위탁을 준다는 얘기는요. 선별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여기는 모든 전체적인 관리를 위탁을 준다 그러면 여기는 건물 관리할 때 청소면 청소, 경비면 경비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예, 위탁을 주는 게 혼합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자관리하고 위탁관리의 장점만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혼합관리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예, 184페이지 하단이죠.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나와 있을 때, 요거는 미국의 이제 부동산 관리 회사들의 어떤 이제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관리 활동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활동이죠. 근데 임대차 활동에서도요, 용도에 따라, 예,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유대성을 강조하고요. 주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적합성이죠. 건물의 성격에 맞느냐.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공구상 같은 게 들어와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장용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익성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매상고가 중요하죠. 예, 매출의 여하에 따라서 임대료가 제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우리가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 우리가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요걸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체결을 하게 될 때 조건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세 들어가게 되면요. 보증금을 우리가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 집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이런 거는 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는 거기에 관리비 같은 경우 있죠. 자기가 쓴 전기료, 수도료 이 부분만 부담하면 되는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 부동산은 우리가 순임대차를 써요. 예, 그래서 기본 임대료만 정해주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기본 임대료에다가 더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장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은요, 비율 임대차를 쓰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좀 유명한 또는 브랜드를 입점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와서 인테리어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기는 기본 임대료만 우리가 지급하는 거로 하고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매출이 신장이 되면 증가되는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만큼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라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거기 185페이지 가면요.
중간에 문제로 확인하게 돼 있죠.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평방미터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했는데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에 의하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전년도에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했을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냐? 그러면 기본 임대료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요. 분양면적이 5만원이죠. 5만원인데 1000평방미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기본 임대료는 5천만원이란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면, 예, 분양면적당 30만원이란 얘기죠. 매출입. 그죠? 그러면은 이게 1000평방미터니까. 아, 1000평방미터니까. 그러면 매출액이 3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초과되는 이제 임대료가 원래 5천만 원만 주면 되는데 5,500을 줬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차액이 얼마냐면 500만 원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아,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이 몇 프로냐면 5%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0.05로 할인하면은 1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예, 1억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했으니까 1억의 5%니까 500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매출액 3억 원에서 1억을 빼게 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예, 그거는 2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활용을 해서 물어본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원래는 자주 인용이 될 만한 거는 아닌데, 예,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면 더 쉽게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업, 예,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대료를 수집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유지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수집하거나 유지 활동이 있는데요. 요 유지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대학교 이름을 넣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적이에요. 예방적은 이제 사전적 유지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점검, 보수, 진단, 수선 이런 행위하는 경우고요. 일상적이라는 것은 이제 청소, 쓰레기 수거 뭐 이런 것들 소독하는 것들. 그다음에 대응적이라는 것은요. 이건 사후적이죠. 일반 소모품 있죠. 예, 계단 등이라든가 보안 등이 파손이 됐을 때 24시간 내 즉각 교체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대응적 유지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적하고 대응적의 차이 정도만 구별하시면은, 예, 무난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시험상에서도 두 개 제목만 바꿔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 보험 뭐 이런 걸 가입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6쪽에 가시면 건물의 내용연수하고 생애주기라고 돼 있죠. 건물의 내용연수라고 얘기하는 건요,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의 수명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물리적, 그 다음에 기능적, 경제적, 행정적 내용연수가 있는데 관리 상태에 따라 경제적인 수명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보게 되면요, 전개발 단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 단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 단계라는 게 있고 노후 단계, 그 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예, 이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신축 단계가 이제 물리적인 내용 연수 있죠. 예, 물리적인 유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날 때가 이제 신축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어떤 재투자라든가 또는 리모델링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안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노후 단계는 이제 완전 폐물 단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를 하더라도 크게 가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주 나오는 애들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혹시 나오게 되면, 예,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은 가능하실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88페이지에 마케팅이 있죠. 마케팅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사항이, 예, 그게 마케팅 전략. 예, 여기에 95%가 거기에서 언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마케팅이라는 건 기업에서 제품을 기획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도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겉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절차라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시험상에서는
마케팅 전략이죠. 예, 그래서 189쪽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의외로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마케팅 전략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하시게 되면, 일단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근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이거는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예를 들어서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표적 시장 있죠? 얘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급자 차원에서 행하는 거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것도 시험에서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세분하게 되면 STP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따로따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TP라고 얘기할 때는요. S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segment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소비자 고객들을 연령대별로 또는 소득 수준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를 시장 세분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를 묶어서, 그죠?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비슷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표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표적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요 타겟팅에 대한 부분에서, 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표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차별화라고 얘기를 하죠. 예, 차별화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걸 왜 영문을 넣어드리냐면, 여기 마케팅 믹스 전략을 가게 되면요. 여기 이제 가격, 제품 전략이라고 있어요. 제품을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걸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을 얘기를 했을 때, 예, 이거를 우리가 플레이스.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있죠. 예, 이걸 얘기하는 거를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요. 예, 그랬을 때 이해하고 바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STP 전략이란 시장을 세분하고 표적 시장을 통해서 판매 촉진을 원활하게 하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영문만 넣어갖고 틀리게 줘가지고 항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같이 넣어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차별화라고 얘기하는 건요.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제품을 잘 만들어요. 그러면 똑같은 품질을 갖고는 승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제품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왜 시장에 가게 되면 뭐 돼지갈비 다 문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녹차를 먹여서 키운 돼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차별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화를 도모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좀더 세분화돼서 쓸수 있는 게 마케팅 믹스 전략이죠. 거기에 맞는 제품을 기획을 하고 적정한 가격을 맞춰서, 유통 경로라는 건요. 부동산 같으면은 우리가 중개업자나 분양 대행업자를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판매 촉진이라는 것도 이 안에 가게 되면 광고라는 게 있고요. 홍보라는 게 있고, 인적 판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품 제공에 대한 네 가지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요거 네 가지만 출제한 적도 있어요. 마케팅 믹스 전략에 해당하는 거를 박스 안에서 골라라.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이 가능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가격 전략이라고 있어요. 190페이지에 가면 중간 박스에 있죠. 그러면 가격 전략을 쓸때 어떨 때 고가를 쓸수 있고 어떨 때 저가 전략을 쓸수 있느냐. 만약에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우수하면, 그죠? 무조건 고가죠. 우리나라 같으면 명품은 무조건 고가잖아요. 비쌀수록 잘 팔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예요. 어쨌든 간에 그 브랜드를 선호하고 비싸든 싸든 간에 걔만 소비한다는 개념이고요. 저가 전략을 쓸 때는 경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이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일단은 저가 전략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가 전략이라는 걸쓸 수도 있는데요. 시가 전략이라는 거는
경쟁 업체가 먼저 시장을 진입을 해서 걔가 시장 가격을 선도하면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가 먼저 시장을 선도했으면은 내 가격을 경쟁 업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요. 주택을 분양을 할 때 층수나 면적이나 방이 있죠. 남향이냐. 여기에 따라서 분양 가격을 차등화두는 거를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요거는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무슨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아이다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험에서 이거를 바꿔서 냈어요. 아, 작년 시험에. 그래서 이게 A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어텐션이란 얘기죠. 19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죠. 일단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목을 일단 사람이 봐야 이 내용을 보면서 흥미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인터레스트라고 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특징을 보고 야, 이건 나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액션으로 갈 수가 있겠죠. 구매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게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 되는 것은요. 옛날과 같이 그냥 만들어서 팔기만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팔리거나 분양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개성이나 원하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욕구에 맞춰서 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요, 수요자하고 예,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도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분양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켜주면서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나중에 이 주택을 분양 신청을 할 때는 내가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던 호감이 가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게 전략을 수립하는 거를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얘네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두셔야겠고요. 거기 191페이지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돼 있는 게 작년 여러분 시험에서 답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파워블로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입소문 형식으로 퍼져나가게끔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기가 용어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핀셋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콕 집어서. 예, 그러니까 특수한 계층만을 찍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걸 우리가 또 핀셋 마케팅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는요,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 비중이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파트죠.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내용을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공부하느라고 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